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반전기를 장착했을 때 예상 밖의 효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직고로 구매한 전화반전기는 계속 달고 다니고 있어요. 장기 주차 시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배터리 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회로는 제가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장착을 못했어요. 전화반전기를 장착하면 주행 성능이 좋아지고 연비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동안 타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상 밖의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차량 키를 빼놓은 상태인데요. 보조 배터리가 14.4V 나와요. 전화반전기를 장착하기 전에는 12.7V 나왔었는데요. 완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기를 조금이라도 쓰면 12.4V까지 금방 떨어져요. 시동을 끈 상태인데 전압계가 14.4V 표시가 되는데요. 전화반전기를 장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만큼 충전이 많이 된것 같아요. 차량 시동을 켜면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릴레이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전화반전기의 효과로 인해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완충이 되는 효과가 있는 듯해요. 제 생각에는 납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산철처럼 충분한 용량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용량이 적은 주행 충전기로는 어려워요.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라면 주행 충전기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시동을 켜고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 시동도 켜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돌아가요. 이 정도면은 배터리가 많이 충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시동을 켜고 작동을 시키면 훨씬 더 좋겠죠. 의외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게이 부분이에요. 주행 충전기를 제가 뗐는데, 전화반전기를 장착을 하니까 주행 충전기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납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렇게 직결을 했을 경우 전자레인지를 돌렸을 때몇 암페어로 보조배터리가 충전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전자레인지를 켜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2A, 3A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전자레인지를 한번 켜볼게요. 전자레인지 가동을 했고요. 60, 70, 60A, 70A, 거의 80A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행 충전기 20A로는 전자레인지를 못 써요. 지금 전자레인지가 계속 동작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돌다, 쉬었다 돌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가동이 될 때는 거의 80A까지 찍는 것 같아요. 저처럼 납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행 충전기보다는 전압 안전기를 장착하고 주 배터리와 직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만 연결이 되도록 대전류 릴레이는 반드시 장착을 하셔야 해요. 아니면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가 있는데요.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하고 전압 안전기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